이런 경우는 이제 산삼, 사양, 옹담, 보항 이렇게 네 가지 약재로만 구성이 된 지방분해 약침을 통해서 딱 그 필요한 부분만 타이트하게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침돌, 침순이 여러분. 네, 저는 한의사 이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손이나 발 차거나 또 몸이 좀 찬 분들 계시죠? 아니면 또 소화가 어릴 때부터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오늘은 이 소음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소음인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골반이 좀 넓은 편이고, 또 이목구비는 좀 정교한 편이라서 선남선녀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이 피부도 좀 이게 좀 고운 편이시고, 그런데 이제 피부가 좀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주름이나 기미, 잡티에 좀 취약한 편이시기는 하고요. 이 성격적으로는 소음인이신 분들은 좀 남을 잘 배려하고 섬세하고 순하고 꼼꼼하고 논리적인 편이신데요. 그러나 이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잘하고 또 컨디션이 떨어지면 불안지수가 좀 잘 높아지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좀 남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고 호흡이나 요가, 명상 등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음인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근육이 잘 붙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신데요. 소음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운동으로는 배드민턴, 탁구 또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아니면 체조나 사격과 같이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들을 권장드리는데요. 다만 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땀을 너무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런 운동들이나 또는 이제 사우나 지나치게 하시는 것은 건강에 좀 이롭지 않고 건강을 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주세요. 이 소음인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췌장이나 위의 기능이 좀 남들보다는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남들하고 똑같이 먹어도 나만 체한다든지 좀 속이 좀 잘 더부룩하다든지 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과식이나 폭식을 좀 삼가게 되기 때문에 소음인 분들은 사실 고도비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요, 음료수, 특히 탄산음료 또는 과자나 빵 아니면 초콜릿 이런 군것질을 하시면서 이 마른 비만이나 심하면 지방간까지 가지고 계신 소음인이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소음인은 기본적으로 이 기운이나 양기가 소모되기 쉬운 패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체력이 동나기가 좀 쉽고요. 또 이 대사량이 낮다 보니까 살이 한번 찌면 식이조절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인이신 분들은 약간 많은 체중을 평상시에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음인은 몸이 차기 때문에 꼭 설사만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변비가 있으신 소음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양인의 변비와의 차이점은 이 소양인은 이 열이 진액을 말라서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변을 못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깝깝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반면에 이 소음인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 변을 안 본다고 해서 많이 크게 불편해하시진 않으세요. 보통 5일에서 7일에 대변을 한 번씩 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 먹은 만큼 대변을 잘 보지 못하면 이 장기적으로는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을 잘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만일 소음인 분들께서 변비 치료를 위해서 알로에라든지 이런 변비약을 너무 장복하시게 되면 오히려 기능 저하가 와서 아주 간혹 가다가 악성 변비로 발전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소음인 분들께서 두통이나 요통 또는 변비 이렇게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러 오신다면 이 속 안에 있는 한사를 몰아내면서 울혈을 푸는 방식으로 이 변비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 소음인 분들께 이제 좋은 음식으로는요, 이 탄수화물로는 찹쌀, 감자, 옥수수가 좋고요.
육류로는 이제 닭고기, 그러니까 삼겹살이나 닭죽 이런 것들이 좋고요. 또 흑염소나 양고기도 좋습니다. 이 채소류로는 향이 많이 나는 방향성이 있는 채소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나리, 뭐 부추, 파, 달래, 뭐 생강 또는 뭐 냉이 이런 이제 채소들이 아주 소음인 분들께 유익하고요. 차로는 우리가 겨울에 따뜻하게 많이 드시는 대추차나 생강차, 유자차 등이 좋고요. 또 과일로는 사과, 귤, 토마토 또는 오렌지, 망고 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름기가 많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조금 삼가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특히 찬 물, 그리고 냉면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찬 음식도 피해주시고, 또 라면이나 뭐 밀가루 같은 이런 음식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네,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팥이나 율무 같은 이런 이 음식들도 소음인 분들에게는 좀 성질이 차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체질에 꼭 맞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드셨을 때 좀 불편하다 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음인 분들께서 이 다이어트를 위한 이 타이트한 관리가 좀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한의원에 오셔서 뭐 한약치료나 지방분해 약침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한의원의 소음인 분들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내원해 주시게 되면 이 약물을 구성할 때 먼저 기력을 보충하면서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약재가 들어가고요. 또 자율신경의 기능장애나 호르몬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개선시키는 약재가 함께 포함이 되고, 또 평상시에 좀 위장이 허약하신 분들은 이 기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약재가 포함이 되고요. 또 지구력이나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재, 이런 약재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서 처방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과체중까지는 아니어도 소음인이 좀 잘 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엉덩이살, 허벅지살, 아니면 뒷구리, 아니면 뭐 팔뚝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살을 빼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산삼, 사양, 웅담, 우황 이렇게 네 가지 약재로만 구성이 된 지방분해 약침을 통해서 딱 그 필요한 부분만 타이트하게 예,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음인 분들께서 평상시 뭐 건강 관리나 아니면 다이어트 비결 이런 좀 궁금하셨을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